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답게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며 오늘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온화했던 기온은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이 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김천은 1도, 영양은 2도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반짝 온화하겠습니다. 대구가 21도, 안동이 18도, 포항과 경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높은 너울이 강하게 밀려드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물결도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